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대명사 파트 2로 넘어가서요.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될 텐데,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시라는 애, 대명사 이시라는 애와 그다음에 뭐 다른 대명사들, 지시 대명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게 될 텐데, 우선 중요한 거는 이시라는 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해볼 거라는 거. 솔직히 인칭 대명사 자체에서요, 보면은 뭐 he, she, it, you, 뭐 I, 뭐 이런 애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it이라는 그 대명사는 굉장히 좀 용법도 많고요, 좀 따로 좀 다뤄봐야 됩니다. 그래서 책에서도 그렇고요, 이 수업 자체도 오늘은 이제 it이라는 애 있죠, 그죠? 이 it이라는 애를 위주로 해서 한번 더 자세하게 한번 봐보겠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대명사 이세에 대한 용법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면서 시작을 할것 같은데, 우선 대명사 이세는 종류가 뭐 하나밖에 없긴 하지만 용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명사를 대응해서 쓰는 대신해서요. 그렇죠? 대응은 대신한다는 뜻이 되겠죠. 명사를 대신해서 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가조 감옥조. 가조 감옥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자, 주어 대신에 쓰는 애다 뭐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세하게는 이따가 하게 될 거고요. 미시라는 것 자체가 가주어로 쓰일 수 있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강조 구문에서 쓰이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비인칭 주어라는 애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명사 이시라는 애는 그냥 인칭 대명사에서 썼던 것처럼 그냥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용법이 다양하다는 거 알아두시고, 하나씩 차근차근히 봐보도록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첫 번째로 명사 대용해서 쓰는 거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더 플러스 명사의 내용, 앞에 나온 명사, 더 플러스 명사를 대신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There is a book on the desk 했을 때, 이때 it's mine 이렇게 지금 쓰고 있죠, 그죠? 여기에는 지금 어란 애가 물론 이제 쓰이긴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정관사랑 부정관사, 우리 관사에 대한 얘기 했었죠, 그죠? 어라는 애는 어떤 특정하지 않은 애들, 더라는 애는 특정한 애를 나타낸다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어가 나오긴 나왔지만 특정하지 않은 책이 아니라 뭐죠? 책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책 하나. 데스크 위에는 뭐책한 권밖에 지금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책한 권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어북이라고 나오긴 했지만, 어 플러스 명사긴 하지만 it으로 볼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죠? 밑에 거는 한번 또 봐볼게요. Beauty is everywhere and it is a source of joy. 이 시가 가리키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앞에 나오는 뷰티라는 애가 되겠죠. 오케이. 여기에서 나온 it은 앞에 있는 북을 가리킨다라는 거.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명사 대용했다라는 거는 이거가 뭐 이렇게 크게 뭐 대단한 건 없고요. 우선 중요할 때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영어 문장을 봤을 때, 특히나 뭐 독해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하실 때, 뭐 영어로 된 글을 보실 때는 it이 만약에 나왔을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 더 플러스 명사,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 여러분들이 보실 때이 it이 누굴 가리키는지 확실하게 파악을 해두시지 않으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it 나왔다 그러면은 얘가 도대체 어떤 명사를 대신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앞에 문장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it이 나왔다 그러면 앞에 문장에서 보시고서 앞에 문장을 찾아보시고 이 it이 도대체 가리키는 애가 누굴까라고 명사, 그죠? 그 명사를 찾아보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참고적으로 좀 봐주셔야 될 게, one과 it이라는 애가 똑같이 앞에 명사를 대신해요. 한마디로 이 앞에 있는 명사의 대용은 one도 할수 있고 it도 할수 있는데요. 사용되는 그 조건이 약간씩 좀 틀립니다. one이라는 애는 on 명사를 대신하고, 뭐 it이라는 애는 더 명사를 대신하고, 뭐 이렇게 그냥 모양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솔직히 이제 플러스 명사는 one, 더 플러스 명사는 it, 뭐 이렇게 해서 딱 나눠서 보기가 좀 애매합니다. 예, 밑에 거 예제를 한번 봐볼게요. Is there any supermarket near here? 여기에는 지금 더라는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의미상으로 밑에 대답을 봐보세요. There is one. 예, 그래요. 하나 있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 책에 예제에 지금 나와 있죠, 그죠? 161페이지에. 자, there is one이라고 해서 it이 아니라 one으로 나왔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은 슈퍼마켓 여러 개중 하나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슈퍼마켓이라는 얘기는 이 근처에 슈퍼마켓은 하나만 있을까? 뭐 아마도 동네에 보면은 한 동네에 두 개 이상은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그냥 가게 같은 경우는 그죠? 우리도 이제 근처에 보면은 가게도 굉장히 많이 있죠. 뭐 편의점까지 포함하면 엄청나게 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요 근처에 슈퍼마켓이 있냐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슈퍼마켓 있냐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죠. 그죠? 어떤 특정한 슈퍼마켓이 있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죠? 이 근처에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죠? 여러 개가 있겠지만 뭐 하나라도 있느냐라는 의미로 쓰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슈퍼마켓 자체가 특정한 어떤 슈퍼마켓을 지정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원으로 대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반면에 밑에 거 보세요. I bought a pretty doll and gave it to her. 여기서는 a pretty doll이라는 애가 어가 붙어서 나왔어요. 어가 붙어서 나왔는데도 뒤에서 gave it. 자, 이시 가리키는 애는 앞에 있는 doll이 되겠죠. 그죠? it으로 지금 받아주고 있습니다. 원으로 받지 않고요. 어가 나왔는데도 왜 그럴까? 여기서 지금 산 것은 지금 하나죠. 돌 하나죠.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개 중에서 하나라고 볼 수가 있나요? 아니죠. 산 것 자체는 지금 예쁜 인형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 중 하나라는 의미의 원을 써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밖에 없으니까 유일한 것은 우리가 덜을 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생긴 거는 지금 어라는 애가 나왔지만 의미상으로는 하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봐줘야 된다? it으로 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한마디로 이제 부정관사, 정관사에 관련된 얘기랑 또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불특정한 것을 나타낼 때, 그죠? 그 명사가 불특정한 것을 나타낼 경우에는 원으로 받는 거고요. 특정한 것을 나타낼 경우에는 it으로 받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위에서 슈퍼마켓은 어떤 특정한 슈퍼마켓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슈퍼마켓, 그죠?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뭐 하나라도 근처에 있느냐, 라는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원으로 받는 거고요. 밑에 나오는 pretty doll이라는 애는 산 게 하나죠? 그죠? 산 게 하나라서 다른 여러 개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it으로 받아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이렇게, 대명사 it은 그 앞에 있는 명사를 사용하는데 쓰이고요. 중요한 건 이제 원과 it을 좀 비교해서, 따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주어 과목적으로 좀 가봐야 됩니다. 가주어 과목적어에 대한 얘기는 이제 우리가 163페이지 왜냐하면 162페이지 그죠? 162페이지 3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는 얘기인데 우선 중요한 거는요. 가주어 과목적어는 어떤 특정한 애들을 대신한다. 근데 누굴 대신할까? 주어와 목적어 되겠죠. 그죠? 주어와 목적어를 대신해서 it을 써준다라고 우선 봐주시면 돼요. 실질적인 주어나 어떤 목적어를 대신하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가주어라고 했으니까 주어를 대신하고요. 가목적어라고 했으니까 목적어를 대신해서 it을 써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선은 밑에 거 예제를 봐볼게요. To answer the question is difficult. 주어는 누구죠? is difficult 나온 거 보니까 얘가 동사고요. 그죠? difficult는 보어죠. 그죠? 비동사 뒤에 나왔으니까. 앞에 있는 애가 전부 다 주어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to answer the question.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되겠죠?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어렵다.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it is difficult to answer the question으로 바꿔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is difficult는 그대로 나와있죠. 그죠? to answer the question은 원래 누구였었어요? 주어였었죠. 그죠? 근데 주어였었는데 뒤로 와버리고 it이라는 애가 지금 앞에 대신해서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이 it이라는 애는 뒤에 있는 to answer the question이라는 애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왜 굳이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쓸까요? 영어라는 애는 대명사 할 때도 좀 대명사 전 시간에 얘기할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앞에 있는 명사를 반복해서 쓰는 거 싫어한다고 했었죠.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었습니까? 영어는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이 영어라는 것 자체는 주어가 길어지면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주어가 길어지면은 문장이 좀 복잡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간단하게 표현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장을 한번 봐보세요. 동사하고 보어보다 길이가 더 길어요. 주어 자체가. 그죠? 가분수라고 볼 수가 있죠. 머리가 더 큰 겁니다. 그죠? 머리가 더 큰데 영어는 이런 형태는 봐주질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놔주는 걸 싫어하고 더 작게 조그맣게 써주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앞에는 큰 걸 싫어하고 문장 뒤가 커지는 걸 더 좋아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it이라는 애로 간단하게 그죠? 간단하게 it이라는 애로 받고 머리를 작게 만드는 거죠. 그죠? 머리를 작게 만들고 주어를 작게 만들고 그 대신에 문장 맨 뒤로 돌려버린다라는 얘기예요. 이랬을 경우에 훨씬 더 깔끔한 문장으로 인정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밑에 예제도 한번 봐볼게요. That she should get angry is natural.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is가 동사, naturally 보호가 될 거네요. 그죠? 앞에 있는 애가 통째로 다 주어가 될 텐데, 얘 이거 자체만 딱 보더라도 지금 굉장히 머리가 큽니다. 그죠? 주어가 굉장히 커요. 머리가. 요거를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머리가 크면은 싫어하기 때문에 얘를 간단하게 is로 받는 거죠. 그죠? 얘를 is로 받아주고 그 다음에 머리가 큰 걸 싫어하니까 문장 맨 뒤로 보내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됐죠? 그래서 it is natural 형태로, 그죠? is로 받아서 natural 형태로 가는 거고 that 뒤에 거, 나머지 이제 that 뒤에 거가 뒤에 쭉 나오게 된다는 거. 그죠? 그래서 이런 문장 보시면은 아, 주어는 얘구나. 이렇게 본다는 걸, 이렇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주어라는 애는 지금 뭐 가주어 용법 자체에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나왔는데 예제들을 보시면은 가주어 이식이 가리키는 애가 to 부정사, 그죠? 이렇게 to 더하기 동사 원형으로 to 부정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밑에 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대절이죠, 그죠? 절 자체가 이식 가리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시 ing 형태를 가리키는 경우도 또 있어요. 그래서 가주어가 나왔다 그러면 그 뒤에 아마도 to 부정사 아니면은 ing 형태 아니면은 대절 같은 애들, 그죠? 요런 애들이 진짜 주어가 될 거라는 거, 요거 찾아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자, 그 다음에 감옥적으로 한번 봐볼게요. I found solve the problem difficult. 자, 나는 발견했어요. 발견했는데 뭘 발견했습니까? 발견한 대상이 이거죠, 그죠? To solve the problem,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되겠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뭐죠? 어렵다라는 것. 자, 얘가 목적어가 될 거고요. 어려운 게 뭐죠? 문제 해결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목적격 보호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5형식 형태로 쓰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쓰였을 경우는 목적어가 to 부정사로 지금 나온 건데 이렇게 쓰였을 경우는 틀린 걸로 봐요. 목적어가 중간에 너무 커져서 비대해져 버려서 이렇게 놓고 보면은 문장 자체가 되게 복잡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 싫어하고요. 마찬가지로 is로 받아서, 그죠? to solve the problem을 자체를 is로 받아서 문장 맨 뒤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형태로 변환을 시켜버리면은 I found it, 그죠? To solve the problem 대신에 it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뒤에 목적격 보어 difficult가 지금 나온 거죠, 그죠? 이 뒤에 마지막으로 it이 가르쳐주는 solve the problem이 따라 나오게 된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it이 to solve the problem이구나, 목적어 진짜 목적어를 대신하고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더 간단하게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외에도 이제 뭐 감옥적어에 대한 얘기들 163페이지에 좀 자세하게 좀 예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옥적어 is이라는 애 자체가 가주어와 마찬가지로 ing 형태를 대신한다든가 그 다음에 대절을 대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목적격 목적어 다음에 it이 바로 나오고 그 뒤에 목적격 보어가 뭐 difficult니 뭐 다른 애들 예제에서 보면은 뭐 dangerous도 있고 그 다음에 뭐 take for granted 뭐 이런 애들도 있는데 그런 애들이 나와서 그 뒤에 뭐 대절이라든가 ing 형태나 to 부정사 같은 애들이 맨 뒤에 따라 붙더라 그러면은 아 얘는 진짜 목적어인데 가운데 목적어 역할을 해줄 수가 없어서 너무 비대해지기 때문에 뒤로 보내버린 거구나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봐주셔야 될 게 이제 강조구문입니다. 이시라는 애 굉장히 용법이 많죠, 그죠? 강조구문이라는 애는 뭐냐면은 그냥 말 그대로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애를 써서 강조를 하냐면 이 it that이라는 애를 이용해서 강조문을 강조를 합니다. 아시겠죠? it that을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괄호라고 보시면 돼요. 괄호. 괄호를 쳐준다. 괄호 쳐주면 뭐죠?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그죠?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뭐야? 강조해야겠다라는 얘기죠. 그죠? it that이 강조 괄호구나. 그래서 이 it that 안에다가 뭘 집어넣는 거야? 강조하고 싶은 애를 집어넣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자, I met Ted at the park this morning. 자, 나는 테드를 만났다. 어디에서? 파크에서.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그죠? 이 문장은 그냥 일반적인 문장이 될 텐데 이 문장에서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I met Ted at the park this morning은 I를 강조해서 바로 내가, 그죠? 바로 내가 테드를 저기 파크에서, 그죠? 공원에서 오늘 아침에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바로 내가에서 바로 내가 바로 내가는 이제 내가라는 I라는 애를 강조해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 그 다음에 뭐 테드를 강조해 주고 싶다 그러면 내가 만났는데 바로 테드를 그죠? 바로 테드를 만났다라는 말도 가능하겠죠. 그죠? 이렇게 강조해 줄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테드를 만났는데 바로 공원에서 이렇게 공원을 또 강조해 줄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나는 공원에서 테드를 만났는데 바로 오늘 아침에라고 해서 각자 이 문장 요소들을 이렇게 강조해 줄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말에서는 뭐 이렇게 바로라는 애들을 써서 강조해 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바로라는 말을 써주는 게 아니라 it that이라는 애를 괄호처럼 사용을 해서 그 사이에다가 강조하고 싶은 애를 집어넣어서 강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강조를 나를 강조, 바로 내가라는 이름, 내가 얘를 강조해 주고 싶다는 게 주어를 강조해 주고 싶어. 그러면은 it that 이런 괄호 형태로 먼저 써주시고 it that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동사 필요하겠죠. 그죠? 동사를 is 그냥 써주면 됩니다. is나 뭐 was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제 만난 met이라고 해서 과거에 만난 거니까 was가 나온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시겠죠? 과거에 만난 거니까 was가 나왔다. 그래서 it was 다음에 that 사이에 뭘 넣는 거야? 주어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주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나머지 주어를 강조해줬으니까 나머지 남은 애들 어떻게 해요? 다 갖다 붙여주면은 주어 강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it was I that met 이렇게 형태로 되면은 우리나라 말로 바로 내가 테드를 파크에서 오늘 아침에 만났다라는 의미가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테드도 강조가 가능하겠고요. 우리 책에는 테드 강조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들 한번 164페이지 보시면 되겠고요. 부사구도 여기서는 이제 부사구만 한번 봐볼게요. 아까 말한 것처럼 바로 공원에서 만났다라는 얘기 되겠죠, 그죠? it이라는 애 괄호 먼저 이렇게 쳐줘야 되겠죠, 그죠? 괄호 먼저 쳐주고 그 사이에 at the park를 that 바로 앞에 at the park 강조하고 싶은 애 that 앞에다 바로 앞에다 넣어주시고 그 앞에 was나 is 같은 애들, 그죠? 비동사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써주면 얘네가 강조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바로 공원에서 바로 공원에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바로 공원에서 I met Ted this morning. At the park를 강조해 주려고 앞으로 뺐으니까 그 뒤에서는 at the park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남은 애들 그대로 갖다 붙여준다. 그래서 at the park 앞으로 가서 I met Ted this morning. 자, at the park가 없죠. 그죠? 이렇게 써주면은 강조가 되겠다. 이해가 되셨죠? 그죠? 바로 공원에서 내가 테드를 만났다. 바로 내가 테드를 공원에서 만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강조가 가능하다는 거. 마찬가지로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at the park뿐만이 아니라 this morning도 강조 가능하고요. 목적어 테드도 강조가 가능하다는 거. 동사 빼고는 문장 요소들은 아무거나 다 강조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고, 우선 중요한 거는 it that을 이용해서 괄호처럼 사용한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인칭 주어라는 애를 봐야 되는데, 비인칭 주어는 별 얘기 아니에요.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보시면 됩니다. 자, it이라는 애가 시간, 계절, 날씨, 거리 같은 애를 나타낼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미가 없어요. 이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3시다라고 할때 우리 어떻게 하죠? It is 3 o'clock 이렇게 하죠. 그죠? It is 3 o'clock 했을 때 it이 가리키고 있는 애가 뭐야? 없어요. 그죠? 그것이라는 말 하면 이상하죠. 그것은 셋이다. 말 이상하죠? it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비인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는 이 비인칭 주어들은 의미, 그것이라는 의미를 절대로 가지지 않는다라고 알아두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의미 없음. 이게 가장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시간. 방금 본 것처럼, it is 3 o'clock 했을 경우에 그 시간을 나타내줄 때 20, 그래서 비인칭이 되는 거고, 그 시간 외에도 계절이나 날씨, 거리 같은 것들을 나타내줄 때는 다 마찬가지로 비인칭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의미가 없는 걸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모양을 왜 쓰냐? 그러면 왜 쓰냐? 모양을 주어 동사 형태로 나타내주기 위해서 그냥 써주는 겁니다. 지금 몇 시야라고 했을 때 3시라고 했을 때 it is 3 o'clock 이것도 맞고요. 그냥 3 o'clock 두 개도 그냥 이렇게만 해도 맞습니다. 그런데 3 o'clock 하면은 문장이 아니죠. 그죠? 주어가 없잖아. 동사도 없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3시 요거에 대한 얘기만 해줄 수가 있는 건데, 굳이 이제 주어 동사 형태로 문장을 꼭 만들어주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야? 3 o'clock 갔다가 어떻게 할 거야? 못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주어 동사 형태를 입혀주고 싶어서 그냥 모양상으로만 만들어내주려고 it을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 없는 걸로 보신 겁니다. 그래서 it is 3 o'clock과 3 o'clock은 같은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시간 나타내주네. It is 3 years since I left school. 내가 학교를 떠난 지 3년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될것 같아요. 3년째다. 뭐 이런 얘기가 될 텐데, 여기서 3년이라는 말을 해줄 텐데,
앞에 있는 시간을 나타내는 주기 때문에 그냥 비인칭 주어로서 주어 동사 형태로 써주기 위해서 그냥 주어만 써줬다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봄이다. 아 이제 봄이네 라는 얘기할 때 마찬가지로 주어를 어떻게 특정하게 써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모양만 맞춰주기 위해서 it is 형태 써주고 있다는 거.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It will be very cold and windy tomorrow. 특히나 이제 날씨 쓸때 우리가 많이 쓰죠. It rained 하면은 뭐죠? It rained 하면은 비가 왔다라는 뜻이죠. 그죠? 여기서 it은 아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죠? 그것이 비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비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비가 왔다라는 의미라서 it 자체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 문장에서도 it'll be very cold 했을 경우에, 그죠? cold 춥다라는 뜻인데 앞에 문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it이 쓰였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it's a long way to the airport. A long way 거리를 나타내죠, 그죠? 그럴 때 앞에 it이 비인칭 주어로 아무 의미 없이 쓰인다는 거. 그 외에 우리가 이제 비인칭 주어 말고요, 상황의 it이라고 166페이지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그냥 이 시간, 계절, 거리 뭐 이런 것들 나타내는 게 아니라 막연하게 그냥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그냥 막연하게 쓰고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의미가 그것이라는 의미는 없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t is well with him라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 뭐, 잘 지내다라는 의미가 될 텐데,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애는 그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죠. 그죠? 그냥 잘 지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랬을 경우에 그냥 막연하게 그냥 it을 쓴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막연하게 그냥 쓰는 경우가 있겠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지금 상황에 it이라고 나온 그 여러 예제들 한번 봐주시고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it은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보면 될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게 지시대명사가 될것 같습니다. 지시대명사. 지시대명사는 근데 별로 어려운 얘기가 아니어서 간단하게만 보도록 할게요. 지시대명사는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죠. 그죠? 이것저것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this와 that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애가 될 텐데, this와 that 어떻게 쓰시는지는 아시죠? this는, 시간이나 공간상으로 가까운 애. 그죠? 여기 앞, 내 바로 앞에 있는 것은 this로 나타내고, 저쪽에 있는 거는 that로 나타내죠. 그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상으로, 가까운 곳을 나타낼 때는 this가 될 거고요. 먼 것을 나타낼 때는 대시 된다. 이렇게만 알아두시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복수형이 중요합니다. 복수형은 this는 this로, 복수형은 that은 those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알아두실 때는 this와 these는 가까우네, 그죠? 그 다음에 that과 those는 멀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지시대명사 this와 that과 관련을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굉장히 168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다른 것들은 봐주실 필요 없고요. 참고해 주실 거요두 가지만 봐주시면 됩니다. this와 that은 형용사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We had a lot of snow this winter라고 했을 경우에 this는 우리가 지금 this is mine 했을 경우에 this는 뭐로 쓰였어요? this is mine. this is mine은 주어로 쓰였죠. this가. 그죠? 그죠? 그러니까 명사로 쓰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this와 that 같은 애들은 지시대명사라고 했으니까 그냥 명사로도 쓰일 수 있지만 그냥 형용사로도 쓰인다라는 얘기예요. 명사 앞에서. 그래서 지금 this winter 이번 겨울이 되겠죠. 그죠? 이번 겨울. 그죠? 가까운 지금 겨울이 될 거예요. 그죠? 이번 겨울에 눈이 많이 왔다라는 의미가 될 텐데, 이 이번 겨울에서 this가 지금 winter라는 애를 수식하는 형용사로 쓰였다라는 거. 그죠? that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this와 that 같은 애들이 이렇게 명사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알아두셔야 될게 this와 these가 현재를 나타내고요. that과 those라는 애는 과거를 의미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this와 these 가까운 것을 가리킨다고 했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대한 얘기, 그죠? 현재와 가까운 얘기 이것들을 해주는 거고요. that과 those는 먼 것을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과거를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의미상으로, 시간상으로요. 자, 그래서 this morning 하면은 오늘 아침이 되는 거고요. that morning 하면은 예전 아침을 나타낸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죠? 오늘 아침과 뭐 그날 아침 이렇게 지금 나눠서 볼수 있다는 거고, these days는 요즘이란 뜻이죠. 요즘이니까 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those days는 그 당시에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현재가 아니라 과거에 어떤 그 당시를 나타내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these와 those, 그 다음에 this와 that이 나왔을 때 현재와 과거와 연관해서 우리가 봐줘야 된다는 거, 이거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 외에 나머지 것들 뭐 168페이지 문장 앞에서 나온 말을 받는다든가, 그 다음에 명사의 반복을 피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만 해두시고, 나중에 우리가 이 독해나 이런 부분에서 나왔을 때, 아, 이런 게 있겠구나, 정도만 봐주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우선은 여기에 나와 있는 애들 참고 상황에 나와 있는 요 부분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됐죠? 자, 그래서 지금,
대명사 파트 2에서요, 비인칭 주어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가주어 인접 강조 구문해서 이세 대한 용법 굉장히 다양했었죠. 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시라는 애가. 이 이세 용법들 다 봐봤고요. 그 다음에 지시대명사까지 한번 봐봤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시라는 애 용법 중에서도 이제 뭐 가주어, 그 다음에 강조 구문, 이런 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꼭 알아두시고요. 이해 반드시 해주시고 넘어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대명사 마지막 시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